그 핵심적인 사유, 그러니까 북쪽으로 두 사람을 돌려버린 핵심적인 사유, 그게 뭐냐? 이게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데요. 그게 이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, 지금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적, 의도, 동기, 준비사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귀순 그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. 네, 그렇습니다. 그거 입각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어선이 나포된 거 그냥 순순히 그 우리는 저기 지금 남쪽으로 귀순하려고 하는 배예요. 이러면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, 그죠?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나포될 이유도 없었을 거고. 그래서 네. 그 부분들에 있어서 행적에 있어서 귀순 의사의 그 순수성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었다. 네. 이렇게 보시는 거죠. 네, 도피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경찰서 앞에 와서 그 순순히 들어오면 그건 자수하는 것이고 경찰서가 눈에 띄어서 도망가면 그거는 도망가다 잡히면 그건 체포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뭐 그런 부분들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의도의 문제는요. 그건 행적의 문제라고 치고 그다음에 의도의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망명이라든가 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그 분명한 사유를 가지고 남쪽에 넘어온 겁니까? 아니면 북에서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잡히고 나니까 그냥 여기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여기 살기 좋은 남쪽으로 오기 위해서 온 겁니까? 아니면은 뭐 북쪽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냥 일단 해상으로 도피하려다가 그들의 뭐 살해 행각 이런 것들이 한 명이 사전에 체포되는 바람에 발각되어서 일단 바다로 도망치고 보자 이렇게 되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이 발각되는 것에 대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까? 아니면 살기 좋은 남쪽으로 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? 예, 일단 그 세 명이 16명을 살해한 후에 이게 곧바로 남하를 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자기들끼리 자강도로 가자 도피 자금을 이 오징어 잡은 거를 팔아서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김책항으로 간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의도나 동기에 있어서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찾기 어려운 거는 뭐 사실인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이게 뭐 남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어떤 준비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도 뭐 나름대로 뭐 준비 정도가 귀순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우발적으로 그 뭐 그것도 도망가려다가 그 나포돼서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준비 상황, 동기, 의도, 행적 이런 걸로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한다는 거죠. 예, 그 남아 과정에서의 귀순 의사 표시가 없었다라는 점도 예. 주목했습니다. 그 사후적으로 자기들이 잘못된 거 그래서 돌아가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합리화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우리 귀순할래요 이렇게 된 거다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런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뭐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일종의 16명을 살해하고 이 현장에서 일종의 우리 해군에 의해서 나포된 경우라는 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. 이게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그 처음 있는 사례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그 동독 같은 경우가 뭐 간첩과 같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범죄자가 넘어오는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기준에 맞는 사람만 선별해서 받아들였던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동독민 이주사 뭐 이런 그 책도 있고요. 그런데 보면 정치적인 이유 혹은 뭐 간첩과 같은 어떤 그런 목적 뭐 이런 것들 다 구분하는 거죠. 그런 걸 넘어서 범죄자가 넘어오는 사례들이 그 빈발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철저한 기준을 세워서
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으로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국제법상에 다양한 난민 협약들이 있지만은 그 대부분의 난민 협약에서 비정치적 살인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북쪽에서의 범죄자 이런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그 범죄 후에 도주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찾는 사례 이런 것들이 급증하면 그것도 저는 뭐 꼭 인권이나 아니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런 것을 고려한 데 있어서 바람직한 그런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다음에 법 적용에 있어서도요. 헌법이나 북한 이탈 주민법 이런 것들은 그 잠재적인 그 국민으로서 간주하고 또 그 잠재적인 국민이 실체적인 국민이 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규정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국민이 아닌 우리 국민이 아닌 혹은 외국인으로서 혹은 뭐 그 뭐라 그럴까요? 일종의 그 무국적자 뭐 이런 식의 견해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에 준하는 법적인 사례들 예를 들면 뭐 난민법이라든지 출입국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이렇게 외국인에 준하는 어떤 사례들 이런 걸로 검토하는 것은 저는 뭐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난민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출입국 관리법 이런 것들을 그 검토하고 그 사례를 그 준용하거나 이랬던 겁니까? 예,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그런 법의 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. 난민법 제19조에도 보면은 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때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도 있습니다. 이것이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참조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잠정적 그 특수한 관계 혹은 이중성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고려했다는 이런 취지신 거잖아요. 예, 참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그 계기로 해서 어떤 법제도적인 정비라든가 또 그에 걸맞는 어떤 매뉴얼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봅니다. 그 통일부에서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참에 제도적 정비, 법적 정비, 매뉴얼의 보강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, 매번 뭐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을 보강하고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종경